오, 미그 21 레이더를 켜면 레이더 스코프가 보여. 옵션 조절하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냐? 한번 이륙하고 한 바퀴 돌고 착륙까지 해보겠습니다. 사실 동굴권 비행기 중에서 매우 좋아하는 친구 중 하나예요. 우하단 중앙이 속도계에 맞는 것 같고. 아, 여기부터 보네. 자이로 아래가 고도계. 아, 좌측 이게 톡톡이구나. 이것도 25까지 되어 있는 거. 백미러가 좀더 나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. 뭐지? 찌그러져 보이지, 레이더가? 알트제이였나? 알트제이를 누르면 주변의 UI가 싹 사라져요. 알트제이가 아니라 알트제트. 그리고 레이더 스코프에 뜨는구나, 이렇게. 신기하네. 레이더 스코프에 또 레이더 스코프에 네모나게 보이시죠? 아, 네네. 지금 뭐지? 이런 게 되는구나. 바닥을 기어다닌 녀석한테 한번 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. 활주로는 척이구나. 레드스코프에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네요. 깜빡깜빡. 어우 씨, 뭐야 이거? 미사일 뭐 발사 그런 건가? 발사 준비 완료? 순간적으로 화면 안에 스코프 안에 꽉 차가지고 놀랬네. 사실 마소 프리심에서만 타보고 이걸 안 맞네? 세이버. 저기다. DCS에 있는 모듈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. 어우, 또 레이더 변했다. 역시
사실 취향이 적당한 아케이드성이라. 가드 안 맞냐? 왜안 맞지? 경험하자니 뭔가 팥하고 터지는 툭항하고 뭐가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네요. 미넨겐 쇼스 같은. 그리고 잔탄 같은 건 내가 어떻게 본지를 모르고 이건 착륙을 하겠습니다. 15발 남았네. 이대로 직진해서 전방에 보이는 산을 한 바퀴고 돌아서 그대로 활주로에 착륙을 해보겠습니다. 현재 속도 450km. 되게 빠르단 느낌이 안 들어. 뭐지? 싸우는 와중에 이러고 스코프를 보지도 않을 테고. 그러니까 이거 미그 21 형식 중에 이 정중앙이 아니라 우측에 달린 친구들도 있지 않던가요? 레이더 스코프가? 이실 거면 뒤에 볼록 튀어나온 것도 그러고 뒤쪽으로 다 CRT겠지?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은 착륙하기가 그러니. 아니, 착륙하기 좀 그러네. 내가 진입 코스가 속도가 확 줄어들겠죠. 300km. 플랩 다 펴고. 스피드 브레이크 켜고 랜딩 기어 펴고 오오오오오오 방금 부딪힐 뻔했어. 오씨 되게 착륙을 나 지금 너무 아슬아슬하는 거 아니야? 활주로 한참 전에 야지에 터치다운을 했네요. 말도 안 돼. 어찌되었든 착륙은 했으니 자야죠. 빰.